유니카? 아. 오. 여신이다, 여신. 아돌의 그녀. 피나님, 다행이다, 안 늦어서. 유니카, 어떻게 당신이 여기에? 그건 제가 할 말이에요. 두 분께서 갑자기 사라지셔서 엄청 걱정했단 말이에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신전 안을 찾아다닐 정도로. 유니카, 미안해요. 역시 큰 소동이 일어난 모양이네요. 아, 아니요, 괜찮아요. 이렇게 무사히 만났으니까. 그런데 피나님, 레아님은 어디에? 유니카, 부탁이 있어요. 이번 일은 모두 저희에게 맡겨줬으면 해요. 엣? 정말 미안해요. 사정을 말할 순 없지만 그럴 수밖에. 같이 온 분이 계시면 그렇게 전해줄래요? 피나님, 도대체 왜? 요염한 목소리. 후후후, 많이 찾아다녔어. 잡아다 잡아다. 오징어 괴물. 그 이스트에서 캉캉 춤을 추던 그 오징어 괴물. 처음 뵙겠습니다, 이스의 여신. 내 이름은 자바. 우리 일족 최고의 염화도사야. 위대한 다리스님의 명령에 따라 당신을 데리러 왔어. 하하, 유니카 방심했군. 이런 곳에서 느긋하게 대화를 하고 있었다니. 아. 약간 원청이 된 느낌? 그 남자는 어디로 왔나? 갈고리 가진 남자? 제 역할을 다하겠다며 어디론가 간것 같은데? 신천 주제. 뭐 이야기는 그만. 후후후. 당신은 피나님인 것 같군. 레아님은 어디? 그것은 레아님이 갖고 있는 거지? 후후. 말할 생각이 없나 봐? 했어. 당신한텐 나중에 천천히 듣도록 하지. 에포나, 데리고 와. 예? 당신이 여신? 미안하지만 당분간은 얌전히 있어줘야겠어. 피나님, 그만둬. 피나님을 건드리지 마. 오. 아유, 유니카. 소녀여, 물어볼 것이 있다. 사울 도바라고 하는 남자를 알고 있나? 어떻게 아버지 이름을? 크크크. 맞았나. 역시 너는 그 남자의 딸인가. 내 이름은 키슈갈. 사울 도발을 죽인 남자다. 아. 응? 무슨 말이야? 살몬 신전이 부상했을 때두 명의 기사가 지상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마물들을 이끌고 있었던 나는 그 남자와 몇 번이나 결투를 했었지. 아버지와. 첫 번째엔 내가 물러났고 두 번째엔 비겨서 끝났지. 그리고 세 번째의 대결, 결국 내가 그 녀석을 죽였다. 무슨 소리를, 유니카. 후후후, 그랬구나. 그 정도의 실력자와 맞선다면 나는 더욱더 강해진다. 크크, 네 아비는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재물이었다. 인성 무서워. 수 없어. 잘도. 잘도 우리 아버지를. 네가 그 녀석의 토바의 딸이라면 힘을 보여봐라. 다시 한번 나에게 사선을 넘어서는 싸움을 맛보게 해다오. 유니크 안 됩니다. 으아! 보스전 키슈갈. 오, 잠깐 패턴, 일단 패턴부터. 얼음 패턴, 그다음에 점프 공격. 전 원거리 공격. 일단 패턴부터 봅시다. 오, 야야야야야. 힐링드 패턴. 그리고 이건 원거리. 얼음은 한참 나중에 깨지고. 오케이, 저것만 쓰는 건가? 오, 이것도 뭐야? 오, 야, 저 뭐야? 오, 패턴 들어. 야, 맞다. 지금 맞다 있었더니 P21 남았어. 아, 나 졌어. 이게 지는 전투인가? 설마? 너무 차이가 큰데, 이거? 아, 순삭됐어. 이게 지는 거 같은데? 아, 이거 지는 거네. 너무 압도적이어서 말이 안 된다 싶었어. 뭐야, 이건? 너 정말 토바의 자손인가? 유니카.
네 아비는 마법과 대검을 자유자재로 쓰는 무서운 상대였다. 이 정도의 도발로 생각도 없이 덤비다니 완전 꼬마가 아니냐. 후후, 여신을 보호하기엔 아직 부족한 듯하구만. 키슈가 끝을 내버려. 잠시만요. 네, 이기는 사람 있을 거예요. 저 얌전하게 여러분들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그녀를 유니칼 살려주세요. 피나...님? 어머나? 아름다운 주종의 정이라고 해야 되나? 이 꼬마애한테 그렇게까지 해줄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는데? 뭐 어쨌든 상관없어. 일을 조용히 처리하는 건 찬성이야. 피나님, 유니카 와줘서 고마워요. 이걸 은 하모니카를 손에 넣었다. 아, 이건? 네, 만약 레아를 만나거든 전해주세요. 이거 그냥 냅두네. 막 아이템 같은 거 전달해주는데. 아, 안 돼요 피나님. 후후후, 작별 인사 끝났나 보네. 그럼 얼른 데리고 가도록 할까? 오, 저 죽수는 뭐야? 피나님! 신정 기사단 분들이잖아. 도착이 조금 늦었네? 지금 다들 죽여버려도 되지만 여기서는 그냥 못 본 척 해주지. 그럼 이만. 자, 잠깐! 놓쳤나? 크, 이런 일이. 어이, 유니카 괜찮아? 대체 무슨 일이야? 로이. 으흑, 피나님 죄송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추천 고마워요. 수색대 거점. 이상 현재 판명된 사항이 전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일이 여러가지 의미로 큰 사태가 되고 말았군요. 저기의 진영에 사울 단장을 죽인 남자 있을 줄은. 진정, 피나님과 단장님의 원수를 눈앞에 두고 우리는 아무것도. 그만둬 로이, 그 상황은 어쩔 수 없잖아. 뜨뜨짠이 자파라고 하는 여자가 꽤 강한 마도사 같아요. 그녀와 말하는 두목과 갈고리의 남자까지 넣으면 적은 5명, 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우선 중요한 건 녀석들이 여신님을 데려왔다는 사실이지. 모두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일들 뿐이군요. 대체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사장님? 아니, 이런 상황이 됐으니 모두에게 말을 하도록 하지요. 응? 뭐야, 뭔가 더 있다는 건가? 네, 마음 단단히 하고 들어주세요. 그날 레아님과 피나님께서 행방불명이 되셨을 때 살몬 신전이 중추에서 흑진주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저 정말인가요? 예, 저도 육신관들로부터 극비리에 전달받은 내용입니다. 사람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하셨지만 여러분들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이지, 그런 일도 있었다니. 제사장, 한 가지 의문이 있다. 무엇입니까? 흑진주라 하면 마법의 근원이라고 할 만한 존재. 그것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마법을 쓸 수 없을 텐데. 맞아요. 여신님들과 육신관분들로부터 흑진주의 힘을 써서 살몬 신전을 띄웠었는데. 흑진주의 힘은 공간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본체가 무사하기만 하면 마력은 계속 공급된다는 뜻이겠죠. 문제는 흑진주를 중추에서 가지고 나간 사람이 다름이 아닌 두 분이란 사실입니다. 흑진주를 제어할 수 있는 건 여신인 두 사람뿐. 그것을 옮기는 일은 육신간도 불가능합니다. 분명한 건 그날 여신님들이 흑진주와 함께 지상으로 내려왔다는 것. 그 이상은 육신간들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너무 놀랄 일이 많아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하나 확실한 사실은 피나님은 흑진주를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 그렇다면 레아님께서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높단 말이네. 아, 그랬구나. 예, 제가 여러분께 전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자평한 피나님을 구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레아님의 동향과 흑진주의 행방에 대해서도 항상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적의 손에 넘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흠, 하긴. 그리고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우리의 예상보다도 크고 복잡한 사건. 흑진주를 가져간 여신님들도 뭔가 정보를 갖고 계실 겁니다. 알겠다. 우리 기사단 일동은 전력을 다해 임무에 임하겠다. 마도사도 즉시 상층부로 향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빨리 무기 강화하고 싶다. 여기에 남고 싶다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알고 있나 보군. 네,
그 사람이 아버지의 원수라고 생각하자 저도 모르게 그만. 저 피나님을 지키기 위해 여기 왔는데 오히려 도움을 받고 피나님을 그렇게 만들다니 기사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부단장님 어떻게 할까요? 어쨌든 이대로 전투에 참가시키기엔. 그렇지. 마음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잠시 쉬는 편이 좋겠지. 유니카, 너에겐 거점에서의 대기를 명한다. 네, 죄송합니다. 자, 12시까지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12시 전 업버튼, 오늘 업버튼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만 업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물들을 조종하고 피나님을 잡아간 적, 그리고 여신님들이 신전에서 가지고 나간 흑진주인가? 이런 이거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 되어버렸군. 설마 흑진주를 두 분이 가지고 나가셨다니. 놀랐다 못해 이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저는 두 분을 믿습니다. 유니카님 무슨 일이신가요? 그게...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니카님, 저는 신전을 맡는 몸이면서도 두 분의 동향을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도 힘이 있었다면 이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나 리코 군의 조부님들에 비하면 저는 아직 미숙한 사람입니다. 제사장님, 접힌 마음을 다시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지금은 너무 많은 걸 생각하지 말고 심신을 편하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신경쓰이게 한 걸까? 라고? 넌 왜 여기 있니? 디노? 여, 유니카. 디노, 탑에 들어왔네? 모두를 무사히 찾아낼 수 있었으니까 지금부터는 적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탑 내에 정찰을 시작할 생각이야. 하지만 팩트 가문의 한 명이 아직이야. 유고군 말이지? 그는 이미 탑에 탐색을 시작했어. 그렇구나. 뭐랄까, 역시 천재라고 불릴만 하달까? 자기는 단독으로 행동한다고 했어. 단독으로 행동한다니. 나는 힘들지 몰라도 그 사람이라면 피나님을 도울 수 있을지도. 그러한 이유로 나도 탐색에 참가하니까 잘 부탁해. 네네, 이쪽이야말로. 라고 합니다. 자, 현재 시간 12시 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만 더, 초기화 한번 됐으니까 한 번만 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몸을 강화하겠습니다. 몸 강화 한번 하고, 지금 몇 시지? SP? 8000이네? 조금만 아끼다가 이게 16000이구나 그럼 그냥 쓰자. 자, 몸 강화. 자, 몸이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음 지역으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을 주인공이 아니죠. 어? 이럴 수가. 나 같은 것이 가면 모두에게 패만데 탑의 탐색을 도저히 계속할 수가 없어. 이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나가려고 한번 해볼까? 나 대체 뭐 하는 거지? 억지로 데려와달라고 해놓고 사람들을 방해하기만 하고 마법도 못 쓰면서 이 정도로 여신님들 지키려고 했다니. 분명히 피나님도 질리셨겠지. 과거 회상인가? 자, 이건 과거 같아요. 레아 돌아왔구나. 어서와. 피나, 무슨 일 있었어? 조사로 온 신전 기사를 네가 돌려보냈다고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할 말이 있어. 보고에 있던 침입자 내가 붙잡았어. 피나가? 대단하지? 숨쉬 말고 이쪽으로 나와. 귀여워. 안녕하세요. 어머? 그랬구나. 꽤나 귀여운 침입자네? 내 이름이 뭐니? 유니카 토바예요. 토바? 응, 할아버지와 같이 왔는데 놓치고 말았나봐. 길을 헤매다가 여신궁까지 들어와 버렸대. 후후, 그렇게 된 일이었구나. 죄송해요 여신님. 기사들이 너무 많아서 나 무서워서. 그래서 유니카 잘 왔어요. 응? 피나, 차를 준비하자. 응, 레아. 우리 꼬마 친구를 서운하게 하면 안 되지. 뭐야, 크네? 이건 나중에 일이구나. 사울님의 훈련을, 대체 왜 그런 것을. 저는 마법을 쓸 수 없으니까 할아버지 뒤를 이을 수도 없고 자신 있는 건 아버지를 닮은 힘뿐이에요. 그래서 신전기사 되어서 두 분을 돕고 싶다 생각해서. 어머, 유니카. 안 되나요? 안 되나요? 기사 되면 이렇게 여기에 숨어들 필요도 없겠네요. 우린 친구와 더 쉽게 만날 수 있고 사울님에겐 후계자가 생기고. 후후, 저는 찬성이에요. 레아도 참. 어머, 피나도 기쁘지 않아요? 그건 물론이지.
유니카 얘기하는 게 우리의 몇 안 되는 즐거움이니까. 저 정말이에요? 잘됐다. 유니카, 우리 약속해요. 언젠가 반드시 신정기사 되어서 우리 두 사람을 지켜주세요. 그날이 오기를 기쁘게 기다리고 있겠어요. 아, 네. 아버지처럼 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할게요. 유니카, 토바, 자네인가? 부단자님,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게요. 몇 번을 더 오더라도 내 대답은 같다. 지상에 내려와서 살아 돌아온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 하물며 너는 이제 막 연습생이 됐지 않나. 만약에 일이 생긴다면 토바님이나 돌아가신 단장님께 얼굴 들 수가 없다. 이제 싫어요. 뭐? 저 스스로도 억지를 쓰고 있다는 건 잘 알아요. 하지만 아버지도 여신님도 다들 말없이 사라져버리고 저는 더 이상 남겨지는 게 싫단 말이요. 후후, 똑같단 말인가. 부단장님? 유니카, 지상 이미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 참상을 보더라도 어디까지나 자부심을 가진 기사로서 행동할 각오가 되어 있나. 라고 과거 회상이었습니다. 요, 유니카! 로켓단이다, 로켓단. 로이. 할 말이 있는데 시간 있어? 응, 뭔데? 너 알고 있지? 내가 더위에 약한 거. 응. 덕분에 용암 주변에서 갑옷을 입고 있는 것만으로도 녹아버릴 것 같아. 그런데 세실리아님은 싸늘한 얼굴하고 땀도 한 방울 안 흘려. 로이, 나는 지금... 자, 끝까지 들으라고. 더운 걸 참은 보람이 있었는지 가장 구석에서 어떤 물건을 발견했어. 대체 뭘 것 같아? 아, 알 리가 없잖아. 뭘 발견했는데? 홍련의 칼날이 있는 대검이야. 재단 같은 곳에 놓여져 있는 걸 발견했어. 홍련의 칼날, 그건? 응,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검. 너의 아버지가 아끼시던 검이지. 또 도대체 왜 아버지 검이 이 탑에? 그건 몰라. 발견하자마자 바로 불려와서 나도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제 그 검을 가지러 갈까 생각하는데 괜찮아? 내가 가지러 가도? 아... 하지만 내가 그럴 자격은... 있잖아. 그러고 보니 아까도 기사의 자격이 없다고 말했었지. 자격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아무도 그런 말 안 했어. 네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혼자 결정했을 뿐이잖아. 아... 뭐 이런 상태라면 내가 가지러 간다고 해도 아버지가 실망하시겠지. 됐어. 역시 내가 가지러 가야겠다. 아 많이 한다 참. 막 점점점 찍는 그런 말 참 많이 한다 주인공. 자 잠깐. 뭔데? 얘기는 끝났잖아. 있잖아.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아직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어. 하지만 아버지의 것만은 내가 가지러 갔으면 해.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 딸이니까. 역시나. 유니카라면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쓰담쓰담. 어린애 취급하지 마. 자, 그럼 나는 탐색을 재개해볼까? 아, 갈레온 부단장님의 허가는 받아놨어. 응. 위로 올라갈수록 마물들도 강해지니까 방심하지 마. 아, 알고 있어. 그럼 난 이만. 이렇게 다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지레님이 싫어하는 타입이군. 아유, 그렇긴 해도 유니카만큼 이쁜 사람이면 싫을 게 있습니까? 자, 18레벨인데 지금 아마 다음 보스가 제 기억이 맞다면 그 게랄디거든요, 게랄디. 근데 그 녀석을 상대할 땐 제 기억이 맞으면은 분명 그 HP를 200을 넘겨서 상대했었거든요. 그래서 레벨이 지금 한참 딸릴 거라. 레벨이 아마 많이 모자랄 건데 어디 좋은 노가다 터 없나? 자, 여기서 한번 돌아왔었죠. 이 안쪽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아마 이 안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칼 얻고 그다음 게랄디 상대하고 그럴 건데 지금 레벨이 많이 모자라서 길 가다 보면 오를라나?
어디보자. 홍련의 칼이 어디쯤 있을까? 가서 얻어야죠. 자, 몸몰이 해서 좀 몰아서 싹 잡아주고 싹 쓸어주고 슬라임도 조금만 잡고. 지금 레벨이 많이 낮기 때문에 경험치를 많이 올리면서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는 메리 같은 분이 좋다더니, 메리나 뭐 저건? 불꽃의 힘을 간직한 토바 가문의 대검 로이가 말한 대로 아버지가 사용했던 검. 역시 왔는가? 에? 아, 저건 아버지? 오랜만이다, 내 딸 유니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다니, 이것도 여신의 인도일지도 모르겠군.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야? 아, 그래.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끼쳤구나. 아버지 미워. 할아버지랑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나가서 죽어버리다니. 유니카, 미안하다. 키슈갈과 1대1 대결에서 패하여 힘이 다하고 말았구나. 하지만 신정 기사단장의 단장으로서, 기사단의 단장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싸움이었다. 유니카가 봤으면 했단다. 말도 안 돼. 아무튼 무인으로서의 후회는 없다.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이스의 앞날과 이제 더 이상 너를 꼭 안아줄 수 없다는 것이다. 아버지, 있잖아, 나 아직 견습생이긴 하지만 기사가 됐어. 오, 축하한다. 축하 늦어서 미안하구나. 그런데 나 잠시 깜빡하고 그 사람에게 덤벼서 그렇게 기사 돼서 레아님과 피나님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내가 미워지려고 해. 흠, 더 이상 여신을 지키고 싶지 않다는 뜻인가? 그건 아니야. 피나님을 위험에 빠뜨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거야. 아직 부족한 자기 자신과 여신을 지키고 싶은 마음 방황하는 건 네가 자신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았다는 증거다. 유니카야, 내 유약함에 맞서봐라. 유약함에 맞서? 신관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면서 너는 마법을 쓸 수 없었다. 하지만 고민하면서도 너는 건강하게 자라주었다. 너라면 알 수 있을 거야. 아버지. 아? 아무래도 시간이 다 된 듯하구나. 자, 잠깐, 나는 아직. 유니카야, 내 검을 가져가도록 하렴. 너는 이제 당당한 토바 가문의 일원이다. 이스와 여신을, 그리고 미래를 부탁하마. 그럼. 유니카 크면 아버지처럼 사각턱 되는 건가요? 아유, 그럴리가요. 아버지. 이렇게 갸름한데. 자신의 유약함과 맞선다. 하여튼 항상 말이 길면서 어렵다니까. 하지만 나한테 맡긴다고 했어. 홍련의 대검을 손에 넣었다. 몸 안에서 힘이 솟아난다. 유니카는 검을 손에 넣어 홍련의 스킬을 쓸 수 있게 되었다. 자, 홍련의 스킬을 쓸 수 있게 되었다 합니다. 아버지, 확실히 받았어. 가자, 앞으로 나가야지. 자, 이제 홍련의 대검을 얻었기 때문에 이 대검을 가지고 무슨 식칼 같네? 불을 이렇게 쏠 수 있습니다. 점프에 쏠 수도 있고. 홍련의 대검. 난 역시 도끼가 좋더라. 레벨 올려야지. 이제 불을 쓸 수 있으니까 불을 붙여서 지나가는 그런 장소를 지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어디 보자. 이 근처였나? 맞아. 여기 나가서일 것 같아, 아마. 경험치 좀 올리자. 어? 자, 우리 유에르텔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알람이 안 울리네요. 잠깐만, 알람도 켜야겠다. 네, 잡고. 자, 유에르텔님, 네, 100개 감사하고요. 아, 출근하셔야 된다고, 다들. 네,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큰 선물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저 켜드릴게요. 별풍 알람 됐어. 자, 계속해서 가봅시다. 다시 한번 10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땡큐.
자, 쭉 가다가 지금까지 그 성화 같은데 불이 안 붙어 있었던 성화 그런 거에다 이제 불을 붙이면은 길이 생기는데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일단 여기서 회복 한번 하고 온 김에 세이브 좀 하자. 진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여기죠. 여기다가 불을 켜고 불을 여기에다 붙이면 아 이런 젠장 떨어져 버렸네. 안 돼, 가지마. 아이, 차라리 여기서 녹아다닐까 그냥. 여기도 많은데. 게스탈님 세 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땡큐. 일단 먹을 것만 먹고 올라가자. 여기서 불로 점프해야 되는구나 이거. 그냥 안 되네. 아우 느려 이 칼. 자, 우리 게스트랄님 3, 7, 2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3, 7, 24 이렇게 불을 붙이면은 길이 열리는데 이제 저기에 가면 됩니다. 이쪽에서 이쪽이고 아니구나. 여기서 저쪽이구나. 아 이거는 이쪽 간 다음에 이쪽 이쪽 여기서 날아가는 거구나. 저기도 하나 있는데 저기 어떻게 하지? 여기 나무 위키에도 있어요. 아 그래요? 별게 다 있네. 자, 이렇게 작동을 시키면은 저쪽 길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경험치가 많이 필요해요. 지금 레벨이 한참 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좀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도 먹고 저 밑에 상자 있는데 목 좀 잡겠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서 키우고 내려와서 상자 까고 토파즈를 손에 넣었다 라고 드디어 이제 금강 스킬도 3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험치가 많이 필요한데 어디 노가다에 적격인 그런 장소 없나? 얘는 단단하네. 여기 단단한 몬스터들이 너무 많어. 이 지역 넘어가서 봐야겠다. 이 근처에는 좀 괜찮은 노가다 장소가 없는 것 같아. 딴 데 가서 찾아봐야지. 네, 새로 나온 스팀판인가요? 스팀이 몇 년도쯤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스팀의 이 게임이 일단 스팀에 나온 판이긴 한데 언제 스팀에 이식됐는지 잘 모르겠네. 아, 저 도끼 때문에 이거 싸우기 안 좋잖아. 일로 와. 정정당당하게. 왜 맞냐 저걸. 자, 잡고 천천히. 천천히 성급하지 말고 천천히. 아, 잔잔히. 아, 얘네들 은근히 세네. 아파, 되게. 이 장소가 구려가지고, 저기서 안 싸울래. 자, 이스1에서 탑 올라갈 때 그 모습이 생각나는 그런 부분이죠. 아, 게랄디가 상당히 어려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게랄디 전까지 노가다를 좀 해야 될 거예요 아마. 딱 봐도 극혐처럼 보이는 몬스터들이 많이 있고. 오지마. 이쪽. 여기 뭐 있다. 야, 내피. 35. 로비를 손에 넣었다. 이거 이러다 죽었는데? 폭렬 스킬이 강화되었다. 여기 가만히 있으면 안 차죠? 테라스에 있어야 차지. 아 이거 일났네. 피가 없어서 곧 죽을 것 같은데. 아 저 밑에 몹 있어.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곳이나 어디 안전한 안전지역에 가야 되는데
거기 없나? 어, 좋아. 이거 뭐지? 자, 크리스탈의 힘으로 사신상을 정화시켰다. 좋습니다. 여기 세이브 한번 하고 8900 모였는데 다음에는 이제 SP 강화할 거예요. 악마의 배랑, 어? 이벤트 발동. 아, 이건? 아, 피가 줄어든다. 하하, 지금껏 대체 정말 기분 나쁜 소리. 기분이 안 좋아져 버렸어. 저것도 적들의 장치겠지. 누군가 얘기해보는 게 좋을지도. 그렇지만 나는 얘기하지 않는다. 회복만 하고 간다. 이게 아마 중간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부스트를 키고. 부스트를 키든 말든 상관없구나. 이게 부스트였나 아마? 76, 67 여기까지. 여기서 우리 루에게 강화를 받겠습니다. 루는 배가 고픈 것 같다. 왜 이런 곳에? 아, 그 회랑 때문에 여기서 움직일 수 없게 된 걸까? 로다 열매 준다. 이렇게 해주면은 회랑을 멈추기 전에, 그 전에 강화를 할 수 있어요, 한번. 네, 원래 여기에 라바 할배가 있어야 되죠. 웬 연주를 해주네. 이 곡은 레아님과 피나님이 자주 들려주셨던 곡이야. 어떻게 네가? 후후, 고마워. 라고 요렇게. 에? 이거밖에 안 해줘? 뭐 보상 안 줄 거야? 여기서 채우면 들어갈 수 있으려나? 어, 여기서 차네. 오케이. 루 먹읍시다. 룰을 왜 먹어요? 불쌍하게. 자, 채우고 한번 다음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다음 갈 수 있나? 아마 잠겨서 못 갈 건데, 이 위는. 시도를 그냥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모자랄 거예요, 아마. 25. 어, 여기가 잠겨 있어요. 그래서 더 못 갑니다. 요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암튼 이 부분에서 뭐 거점에 가든가 조개 껍데기에 대가 되고 말을 하든가 해서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저는 거점에 한번 돌아왔다 오겠습니다. 수색대 거점. 어떻게 한다? 무기 강화를 부탁한다. 아, 없구나. 이야기한다. 탐색 중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다. 크레리아 광석을 찾아내면 강화를 해주겠다. 그리고 디노. 어, 바닥에 그려진 이상한 문양 봤어. 11층에 있는 여신상의 방으로부터 2구화 정도 전이었다. 다른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마력을 느꼈고 분명 뭔가 있다. 토끼는 이슬의 대지에 여러 영향을 주고 있다. 룰을 찾아내야 된다. 부디 만나게 되면 호의적으로 대해라. 리에라의 조개 껍질로 말을 해라. 아, 이거는 그냥 와서 말하는 게 아니고 조개 껍질로, 그걸로 말을 해야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룰을 만난 다음에 조개 껍질 써보겠습니다. 디노. 자, 예전에 어렸을 때 파랜드 스토리라는 게임을 했었는데 거기서 나오던 법사가 이름이 디노였거든요. 근데 굉장히 강력해서 아주 즐겼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디노. 자, 일단 루 이벤트만 보고 크리스탈 한번 쓴 다음에 조개 껍질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거니까 쭉 넘길게요. 네, 팔콤은 음악회사, 그죠? 연주 한 번만 더 드립시다. 자, 막간이 용에서 12시에 지나서 업버튼이 리셋됐기 때문에, 초기화 한번 됐기 때문에 업버튼 한 번씩만 다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신 분들도, 안 누르신 분들도,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 또는 즐겨찾기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질찾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깨고 여기서 아이템 리라의 조개 껍질. 유니카는 리라의 조개 껍질에 호소해 보았다. 조개 껍질에서 에오리아의 목소리 들려온다. 무슨 일 있으셨나요? 방금 전 기분 나쁜 소리에 대해서 설명했다. 마도사분들에게서 보고가 와 있습니다. 탑 아래에서 불이 올라오는 바람에 소리를 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탑 아래에서 불어 올라오는 바람이 소리를 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람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리에 마력을 공급하는 구조를 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라 합니다. 다만 다른 소리로 회랑의 소리를 상쇄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합니다. 다른 소리라니, 맑고 깨끗한 음색의 곡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음색의 곡. 알겠습니다. 좀 더 조사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맑고 깨끗한 음색의 곡이라니, 내 노래는 안되겠지. 전혀 맑고 깨끗하지 않으니까. 그러보니 피나님께서 자주 노래를 들려주셨었지. 레아님이 계실 때는 하모니카로 반주를 하시고. 하모니카, 그러보니 아이템 은 하모니카. 여신 레아가 즐겨 울던 클레리아제 하모니카로 곡조에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 맑고 깨끗한 소리가 울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일단 여기 가서 회복 한번 한 다음에 자, 가서 하모니카를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바로 하모니카. 지금이라면 레아님과 피나님의 곡을 부를 수 있을지도 몰라. 대체 이 하모니카는 700년 동안 몇 명이 분 거야? 유니카도 불고, 토르도 불고, 레아도 불고, 아돌도 불고. 기분 나쁜 소리가 사라졌네.